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7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분양가격이 최대 4%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부 개정안과 함께 향후 분양시장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6월 21일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 및 행정 예고를 거쳐서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라는 거죠. 현재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의 이주, 명도 등과 같은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분양가 산정할 때는 빠져 있었거든요. 반영이 되지 않아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냐면 그동안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택지 사업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을 했었던 거예요. 택지 사업이니까 공공택지 등을 말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공공택지 외에서 발생하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여러 비용들이 분양가에서는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이걸 개정해서 이렇게 도심권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해서 분양가에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분양가를 합리화시키겠다라는 게 이번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인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 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실제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시면 제9조에 이렇게 공공택지 외에 택지의 감정평가가액에 가산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찾아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비용,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용도, 소송비용 이런 것들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입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달과 9월달에 정기 고시하고요. 그것 외에도 자재값이 급등하면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한 거죠. 그 요건을 보면 주요 자재 네 가지가 있습니다. 레미콘, 철근, PH18, 동관 이렇게 네 가지 주요 자재 각 단일 품목당 가격이 15% 이상 올랐을 때 그러면서 그때에도 정기고시 3개월 후에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건에서는 최근처럼 여러 자재값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등하는 이런 시기에는 적정한 시기에 이러한 자재값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을 해서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비전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18과 동관을 최근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나 강화 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 추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비교가 훨씬 쉽겠죠. 현재는 레미콘이나 철근 PH18 동관인데 이게 앞으로는 레미콘 철근은 그대로 있고요. 이제 창호유리와 강화 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이 새롭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건을 보더라도 단일 품목 15% 상승 이것 외에도 레미콘 철근 이 두 자재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이거나 아니면 창호유리 강화 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이 세 개 자재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도 전기굿이 3개월 이내라도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 요건을 추가로 마련을 해서 자재값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적기에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15일 이때부터 시행되는데요. 7월 15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개정안을 놓고 국토부 주택정책관의 말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서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했으니까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확대가 될지 공급이 늘어날지 이 부분은 관련 기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시행 기본형 건축비 올라도 주택 공급 촉진은 미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소제목을 보시면 기본형 건축비는 1.53% 인상될 것이다. 그리고 분양가는 최대 4% 정도 상승할 전망인데 이 자재값 급등 등으로 좀 탄력 대응은 일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사업장도 공급 속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지금 우리 외부적인 요인이 금리가 인상되고요. 갈수록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하반기 분양 시장 전망은 불투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소제목이 아래 기사를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아 이번 이 개정안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기사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개편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가 종전 대비 1.53% 인상된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공급에 차질을 빚은 일부 건설 현장, 여러분도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데 있죠. 자, 이런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전반의 주택 공급 촉진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하단을 보시면 부동산 R114에서 조사했나봐요. 그 R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은 총 12만 3,981가구 그런데 올 초 상반기 계획 물량은 23만 908가구 그러면 계획 대비 실제로 달성한 건 53.6%니까 절반밖에 시장에 나오지 않은 거죠. 물론 그 이유는 뭐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대선 지방선거 등으로 좀 시장 관망세가 좀 짙어졌죠. 좀 지켜보겠다라는 관망세가. 그리고 이제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 전쟁 때문에 건자재값이 급등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자꾸 미룬 탓인 겁니다. 물론 이 종전보다 이 건자재값 인상 변수에 따른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했으니까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주택 공급에 조금은 속도가 붙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미비하다라는 겁니다. 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오를 가능성이 당연히 커지겠죠. 하지만 그 인상폭이 문제예요. 사실 이제 이렇게 분양가를 합리화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기대보다는 실제 인상폭은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단지 분양가는 1.5에서 최대 4%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 10% 정도 인상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주택 공급에는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개정안도 그렇습니다. 이 분양가라는 건 택지비,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 이렇게 책정을 하죠. 근데 많이 기대했던 이 택지비를 좀 올려주는 이건 개편안에서 빠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인상분도 최대 4%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 저도 그렇지만 이제 업계 관계자들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양가 산정 문제로 갈등 빚고 있는 이런 사업장들은 조금 속도가 붙겠지만 사실 시장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는 미분양 리스크 떠안고 다시 시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꾸 미루겠죠. 그리고 또 분양 시장이 많이 얼어붙죠. 왜냐하면 매도 심리가 위축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도 계획되어 있던 분양 물량들이 과연 제때 나올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최대 4% 인상폭을 가지고는 건설사들이 그냥 옳다구나 하고 뛰어들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 물론 이제 분양시장도 양극화는 있겠죠. 정말 좋은 자리들은 진행이 되겠지만 이런 좋지 않은 곳들은 더더욱 시장이 얼어붙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분양 가격이 최대 4%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기대보다 상승폭이 크지가 않아서 주택 공급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물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그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주택 공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미비하다면 추가적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돼가는지 잘 지켜보시면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